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코스피는 3085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플러스가 나면서 와, 이거 다시 한번 좀 올라가나라고 했는데 역시 다시 한번 좀 묶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닥도 6.7포인트 정도 하락입니다. 963.92포인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면서요. 오늘 나왔던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전망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서상은 팀장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급이 참 일관돼요.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일단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개인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인데, 오늘은 좀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많이 누르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아, 그럼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눌린다를 먼저 보세요? 아니면 개인들이 받쳐주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3,000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쪽을 보세요?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아, 그쪽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강하네, 그럼 그쪽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니까 네. 지수가 안 빠지는 거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장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음봉 이렇게 크게 예, 근데 나왔더라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좀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마이크론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AMAT라든지 뭐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이 한 2, 3%, 3% 이상씩 다 빠졌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은 잘 나왔지만 매출액이 예상을 좀 하위했고요. 요즘 매출한다면 조금 많이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공급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 흐름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뭐 타이트한 이슈 때문에 뭐 자기네들 뭐 실적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한뭐 6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부터 좀 약세 그쵸. 흐름이었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매물이 나왔었고 그 흐름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뭐그 대형 종목들 밀리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2차 전지 뭐 전기차 일부 뭐그 이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종목마다 근데 대부분의 물량들이 좀 출하가 되면서 전기차 그 관련 예, 종목들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밀렸고 대신에 이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유는 전 이제 MSCI 한국 지수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좀 약간 약보합으로 출발한 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부진하겠지만 뭐 다른 쪽 자동차. 금융이나 이제 그때는 이제 뉴스가 안 났었으니까 제가 데일리 쓸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어제 이미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마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되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밀려면 지금 우리 시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저어쩔 수두 없죠. 회사가 이제 밀려버리면 지수는 못 올라가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로 그냥 흔들리는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중국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아니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쭉 밀렸어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 나와서 이제 밀렸다기보다는 지수가 이3,500 있지 않습니까? 3,500선을 딱 깨자마자 갑자기 물량이 툭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거기는 그게 좀 기준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자기네들 우리도 뭐 3,000포인트 깨지면 갑자기 물량 훅 나오고 뭐 그런 그럼 것처럼 뭐 심리적 지표 이런 거?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아 차익실현 욕구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중증시가 그렇게 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간외 선물도 동시에 같이 밀렸었어요. 선물 쪽에 S&P나 나스닥이나 다 0.한 2, 밀리더라고요. 3%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러다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이 좀더 나왔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징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폭을 좀 키우지는 않았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는 마감을 앞두고 이제 중국 증시 시간외로 좀 상승폭을 아니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반발 매수가 또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고 기관이야 워낙에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대규모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 뭐 투신이야 개인 투자자분들의 펀드 환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일부 일관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 근데 원래 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네, 네. 일단은 국채금리 올랐고요. 네. 국제유가 상승을 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신흥국 환율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었고 주식시장도 뭐 나쁘진 않았었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좀 쏟아진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좀 가치 차익 매물로 좀 넘어. 근데 어제 이미 있는가요?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너희도 지금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클라이언트들이 올해 이제 그 디렉 가격이나 낸드 가격 올라갈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서 그 화이 이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포라든지 뭐 이런 데가 그 물량을 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네, 다 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과잉 재고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게 이제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이 이렇게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이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뭐 올해부터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가 작년부터 이미 반영이 됐었고요. 네. 그 상태 이후로 급등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과잉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으면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해지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사실 오늘은 들어오면서 제가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뭐 FTSE 선진국 지수에서 우리 공매도 재개 안 하면 편입을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이슈는 점검할 필요도 없겠네요. 현재로서는요. 일단 뭐 그 이슈가 이제 선진지수에서 빼는 게 그렇게 쉽게 빼거나 그러진 않아요. 들어가는 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제외될. 근데 이제 공매도를 그 문제를 삼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뭐 선진금융기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고요. 뭐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공매도의 약 90%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같은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몰려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네이키드 공매도 그러니까 뭐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처럼 작은 소형사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얘네들 패시브 자금이나 뭐 아니면 외국계 헤지펀드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조건 매수를 하기 위해서만 들어오진 않아요. 롱 온리 펀드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롱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이게 숏 포지션까지 같이 하면서 롱숏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때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2%가 채 안 되는 1.8% 1.9%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내가 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갖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경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뀌거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이걸 바뀐다? 확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